자,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를 어떻게 또 작업을 하면 되나? 아, 그걸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. 네네네. 이제 3인 1조가 딱 맞아. 3인 1조. 3인 1조가 네. 호미를 들고. 원래 이제 모종 사업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 모종 사업이 없으니까 나는 요거로 네. 여기로 이제 착 누를 거야. 네. 딱 이렇게 벌어지죠. 딱. 네. 네. 벌어지잖아. 네. 잡아봐. 네. 그러면 이제 요걸 들고 이렇게 여기를 잡아 이렇게. 네네. 딱 들죠. 네. 그 상태에서 딱 뽑아지지. 네. 그럼 요다 딱 나. 네. 맞지? 네. 그러면 요걸 놓는단 말이야. 네. 나는 딱 올려. 네. 이렇게 됐잖아. 네. 그러면 호미로 아 덮어주는 공기만 없겠고. 아하. 이렇게 하면 딱 됩니다. 아 간단하죠? 네네네. 아니 뭐 아주 쉬워. 야 사장님 이게 손이 엄청 많이 가네요. 옥수수도. 그렇지. 옛날 같으면은 이거를 갈아가지고 호미로 파가지고 씨앗을 뿌렸다고. 아 씨앗을 옥수수 그 우리 먹은 그 옥수수 그런 거 봤는데 네. 지금은 이제 포토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 미리 그 씨앗을 파종을 먼저 아.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네. 또 혼자 할 경우에는 요걸 이제 저 허리춤에 찬다고 요거. 아, 아 그리고 이제 혼자 딱 하고 요걸 하나 빼서 딱 놓고 아. 딱 하고 이제 요 작업은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아. 끝난 다음에 이제 아. 허리춤 이상하네. 되니까 네. 아니 저랑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아니, 여기서 지금 야단을 맞는 거예요? 아 야단이에요. 아 마음껏 하십시오. 아 마음껏 하세요. 마음껏. 아유 야단 두 번째 맞네. 바로 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어? 감시증. 그렇지. 나란히. 처음 해보는 일들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일을 해본 진아와 진호.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?